매주 금요일 날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주요 산업적 이슈들을 좀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 좀 제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 주도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윤석천 평론가가 던졌던 화두가 이중 가격이 앞으로 이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관련된 주요 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길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 특히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석철 평론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한 일주일 또 됐으니까 네. 지난주 거에 이어서 하다 보니 지난주 내용을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특히 예. 이제 지난주에 평론가님이 던졌던 화두가 이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사실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중 가격 얘기를 어떻게 이중 가격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주요 어떤 광물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될 거다, 또 이미 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폴리실리콘 얘기도 잠깐 하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구조,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조금 더 들어보죠. 일단 미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거기에는 이제 핵심 산업, 그게 뭐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가 또될 수가 있겠죠. 거기는 배터리도 있고요, 그렇죠.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핵심 광물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그다음에 슈토리까지 포함이 다돼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 재편, 수직 개화를 갖다가 꾀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과의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급망 재편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가격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 원가 그러니까요. 경쟁력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논리에 그냥 맡겨놓다 보면은 사실 공급망을 갖다가 뭐 리쇼어링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공급망을 갖다가 새로 개월해가지고 새로 건설하는 거에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IRA 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반도체 칩스법도 칩스법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거기다 더해서 플러스 관세 정책까지 쓰고 있는 예. 겁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유럽 역시 CRMA 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장벽을 쌓고 있는 거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중국산 제품들, 중국의 어떤 가격들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 쪽으로 그게 전이돼가지고 그 가격이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 자체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일종의 디플레 수출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에, 다른 거고. 말로 얘기하면은 차이나와 넌 차이나의 어떤 가격 간의 어떤 이중 구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글로벌하게 시장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그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 그때 1기 때라고 해야 되죠. 이번에 뭐 재선하면 이제 2기가 되겠지만은 그때부터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한 밸류 체인이 사실 이제 붕괴가 됐고, 소위 말하는 뉴노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공급망 재편 말씀이 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일종의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이제 이 이중 가격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지 잠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격 차이만 좀 본다면 지금 이 폴리실리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은 키로당 그 가격이 그 그림이 나올지 나온 그림 준비가 모르겠는데, 됐나 한번 볼까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중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미국은 그 위구르 강제노동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폴리실리콘, 다시 말해서 그 위구르 신장 지역에서를 포함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파란색이 지금 현재 미국의 가격이고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고, 회색선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인 겁니다. 그 위구르 그 강제노동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가격이, 폴리실리콘 그렇죠. 가격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그 가격이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그래프상으로만 보더라도 가격 차이가 중국산 대 미국산이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거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중국산 가격들이 지금 한60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미국사 미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 16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예. 폴리실리콘 얘기였고 이게 이제 네.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복귀가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폴리실리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되게 다양한 광물이 확산될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실 쪽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사실은 태양광 가격 자체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태양광 셀뿐만이 아니라 예. 무들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빨간색하고 주황색이 미국 내 가격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가격이 인도를 포함한 그 중국 내 가격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탑콘 그다음에 PERC의 가격을 갖다가 다 합친 건데 보면은 미국의 가격이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가격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중국, 유럽, 인도 판매 가격은 이 태양광 모듈이 그렇죠. 와트당 0.1에서 0.1달러, 0.11달러. 네. 미국 내 판매 가격은 와트당 0.28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2.8배에서 대략 2.56배. 그렇죠. 그 정도로 거의 벌어지고 3배. 있는 거죠. 앞서 말씀 네. 폴리실리콘이랑 가격이 좀 거의 비슷한 그 네. 차이가 그 보이는 거예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이게 또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사실은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해서만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 사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공급망 자기들 제품을 갖다가 막으니까 네. 이게 우회 수출을 하는 경우가 제일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장들을 어디다 세웠냐면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쪽에다 다 있네요. 네, 이걸 보통 동남아 4개국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거든요. 예, 예. 이쪽에 이제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올 6월 달에 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그 셀이라든지 예, 모듈에 대해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 우대를 갖다가 해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어요. 대신 반덤핑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까지 하면 관세가 또 붙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이게 한시적 면세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게 6월 달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오는 9월에 예비 판결이 나옵니다. 다음 달이네요. 그 당장 다음 달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세율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냐면은 반덤핑하고 상경관세 포함해서 최저 70에서 최고 270%까지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네. 가격이 3배 이상 뜰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 4개국에서 그 생산되는 중국이 이제 우회 수출하는 경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산은 아예 뭐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네네네. 근데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봐줬었던 우회 수출까지 다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그럼 아예 중국산 또는 중국 뭐 우회든 뭐든 중국과 관련된 태양광 쪽 제품들은 아예 미국의 발을 못 디디게 하겠다. 그렇죠.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는 강력하게 예, 굉장히 그 강력한 스트레스를 갖다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태양광 모듈 이게 가격이 미국은 어쨌든 동남아라든가 유럽에서 파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3배가 높단 네네네.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예. 그럼 이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비싼 걸로 자기네들도 좀 태양광 쪽에 계속 어쨌든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니 네, 네, 네.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네, 네, 네. 그럼 이게 비싼 가격으로 수요를 과연 채울 수가 있겠냐 공급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태양광 셀이라든지 모듈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사실 폭증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듈 같은 경우에는 25년 하반기 정도면 공급망이 완비될 거라고 봐요. 아. 네, 그렇게 지금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셀은 26년이 지나도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채울 거냐. 미국 내 생산도 점점 가속화되겠죠. 그렇죠. 자체 공급. 아무래도 이제 자체 있으니까. 공급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태양광 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쪽에서 태양광 셀을 만들어요. 네, 그쪽에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 이제 우리나라 뭐 하나큐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잖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선을 갖다가 다변화하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장 쇼티지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서 일시적인 어떤 공급 쇼티지가 나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중국만은 막겠다. 우리가 그 핵심 산업으로 우리가 일단 상장한 거에 대해서는
중국의 진출을 갖다 원천 봉쇄하겠다는 어떤 의지 자체를 굉장히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하나 큐셀처럼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가 또 있고, 네네. 우리 국내에서도 네네. 뭐 OCR은 이 셀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9월에 이렇게 그 관세 문제 그 문제가 이제 결국 결정이 되면.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압박이 강해지면 중국산 원재료를 쓰거나 이런 쪽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 우리 태양광 쪽 업체들의 미국 수출 쪽에 뭔가 어떤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9월 달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가령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동남아 사교육에서 민원에게 수출을 해버렸어요. 그 이게 6월 달에 한시적인 면세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서 예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막 민원에게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수익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9월이 지나가지고 관세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예비 판결이 나오면 그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9월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출해 있는 하락추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미국 내에 어떤 그 태양광 셀을 만들려거나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렇게 미국의 얘기할 수가 공장을 있겠죠. 갖고 있는 회사들 얘기죠. 그렇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내 그렇게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데가 큐셀 말고 또 좀 있습니까? 가장 뭐 눈에 띄는 건 큐셀이죠. 큐셀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그러니까 이태원 반도체처럼, 네, 2차 전지처럼 네, 미국 네. 내 생산 거점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 투자를 직접 집행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들을 계속해서 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보조금도 거기에 더 많이 줄 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된다라는 거 되면 계속 이 정책이 네,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동안에는 중국산이 워낙 저가로 밀려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힘든 싸움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원천 차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미국의 어떤 그 도움 아니면 보호막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수익들 같은 경우들이 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단가로 이제 그렇죠.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이거 저가가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요. 우리는 충분한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폴리실리콘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네. 말씀하셨던 또 새로운 용어가 네네. FEOC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해외 국가들에게 규정되는 이제 어떤 그런 조치인데 이게 이제 특히 광물 관련해서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런 핵심 관련된 핵심 광물들이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물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어떤 광물들이 해당이 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리스트를 좀 만들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로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FEOC 해외 무역이라는 부분 또 중국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네. 사실은 그 IRA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그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를 또 같이 여기에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년부터는 사실은 배터리 그 컴포넌트라고 해서 구성 부품들에서.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전해액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그 보조금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핵심 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작년에 그 실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됐고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미국이 공급망 완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들이 내년부터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광물들이라고 보면 그럼 가면 우리가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전해액에 들어가는 리튬염 이거 전부 다 핵심 강물이잖아요. 그다음 히토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부터 그 안에는 소재. 그렇죠.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들어가네. 내년부터는 그 비율 자체를 갖다가 60%로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게 네. 이제 매년 10%로 높아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핵심 강물 같은 경우에는 26년 이후에는 80% 이상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보조금을 받을 보조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보조금을 받을 얘기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에 더해서 관세가 5월부터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5월에 어떻게 되냐? 전기차는 기존에 그 7.5%에서 100%로 들어가고 관세가 높아졌고요.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부품은 기존 7.5%에서 25%.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핵심 광물이 기존 0%였었어요. 핵심 광물은 관세는. 근데 이걸 갖다가 중국산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원금 하에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이 중국과 차이 나는 거를 좀 메꿔주고. 그렇죠. 또 하나가 관세를 부과해서 여기 가격을 더 올리니 더 그 괴리가 그렇죠. 더 줄어든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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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된다는 예. 얘기죠. 예. 또 하나 나오는 게 탄산 리튬 얘기가 또 네. 이중 가격으로는 탄산 리튬이라는 게 뭐에 쓰는 겁니까? 탄산 리튬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원 보통 LFP를 만들 때 직접 원료가 되는 거고요. 배터리에 삼원계는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해 가지고 보통 쓰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양극재의 기초 원료고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지금 이제 그 이중 가격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저기 지금 황색 선이 예. 탄산 리튬의 중국 내 가격이에요. 계속 따라가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5월 달에 이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냐. 북미 지역의 탄산 리튬 가격은 벌써 이중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내년이 되면 더 심해질 더 거라는 얘기죠. 예. 아무래도 그렇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뒷배가 있어야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가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쪽에 투자를 할 때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수하고 해서도 이걸 막겠다 이런 네네, 거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게 1, 2년 걸린 게 2, 3년, 3, 4년 이상 걸릴 거고. 네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미국이 믿는 구석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미국이라든지 서구가 사실 핵심 강물 자원에 대한 그 부존량이라든지 매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절대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휘토류라든지.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뭐 채굴하고 가공하는 거에 그게 그 별다른 부가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자원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거기에 그 압박을 느낀 거고 사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휘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공급망을 갖다가 중국한테 의존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아주 그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 목줄을 갖다가 중국이 잡게끔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 공급망을 갖다가 우리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패권 유지다. 일종의 안보 차원을 그렇죠. 접근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광물 자원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도 알바마을 있고요. 미국의 동맹 가운데 그 호주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포스코라든지 에코 프로그룹 같은 경우가 광물에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LG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쇼티지라든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격 상승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판단을 갖다가 미국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일종의 약간 셰일가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전에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다가 유가 떨어지니까 이제 단가가 그렇죠. 채굴 단가가 줄어드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원래는 원유를 그렇게 수입을 하던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네네. 결국은 환경적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의 안보라든가 어떤 그런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좀 약간은 내려놓더라도 일단 그렇죠. 현재는 그거를 주도권을 주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휘토류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채굴이라든지 가공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활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특히 우리가 핵심 광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드린 이제 우리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서 그런 핵심 광물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가 그 페루입니까? 네네네. 그 우유니 사막 쪽에 있는 그, 네네네. 그 리튬 쪽 그거를 아예 저 잘 예전에 오래전에 계약을 했던 거 이런 것처럼 그 우리도 이미 광물 자원을 이렇게 좀 확보하는데 이제 우리도 뭐 좀 물론 중국보다는 좀 늦긴 했습니다만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네네네.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거에 수혜 효과를 얻으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수 효과를 얻으면서 이제 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핵심 광물들과 관련된 주요 핵심 그런 소재 부분들 이런 쪽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어떤 뭐 어떤 전략 뭐 대응 전략 생존 전략 그다음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2차 세대에서 다른 부분 다 어려운데 전해액 부분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전해액 뭐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 게 사실은 이게 올해부터 그 배터리 컴포넌트로 그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IRA의
그러니까 어떤 적용을 갖다 본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핵심 강물류 이게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극재, 음극재, 전극재, 뭐 리튬염, 그다음에 전해 얘기에 들어가는 각종 그 첨가제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들 업종들이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섹터의 그 특히 그 소재 업자들이 어려웠다는 거는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매출도 뭐 떨어지고. 재고 평가선이 발생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염려들이 한층 줄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중국산 자체가 배제가 되는 거니까 어느덧이 북미 지역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그 방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중 가격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메탈 가격 하락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의 단가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단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적어도 놓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그 핵심 광물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 대한 접근을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 그룹도 얼마 전에 그 북미 지역의 그 리튬에 예. 대한 어떤 그 뭐야 지분을 갖다가 늘리는 계약을 갖다가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니켈 광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정도에는 몇 가지 부분에서 쇼티지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IRA가 거의 문제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해소되어 되기 전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실적이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결국 이중 가격에서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 이중 가격에 대한 우리가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